아무튼 산산도 보고 더덕도 보고. 산산 몇 개 봤어요? 여섯 뿌리. 몇 뿌리요? 여섯 뿌리. 아니야? 그러니까 3구 3개. 각구 3개? 그 이파리 3개 그 오행이 세 갈래로 나가면은 그게 3구. 네 갈래로 나가면 4구. 다섯 갈래로 나가면 5구 아니야? 맞는 것 같은데? 봤다는 게 중요하죠? 아, 근데 더덕 보기도 힘들어요. 맞아. 맞아요? 한잔 하세요. 예? 네? 아유, 고생하셨어요. 산산 보시느냐고. 예? 네? 어, 이건 뭐야? 이거 저건데? 그거 뭐지? 그 울릉도에서 난다는. 명이나무. 명이, 그러니까 마늘. 산마늘. 아유, 한잔 쭉 하세요. 자는 거? 예, 자야죠, 먹고. 조금 안 보여. 네. 이게 너무 더워요. 찍어 먹지, 그냥 소금? 왜냐면 후추에 무슨 발암물질이 나온다고. 나는 그냥 먹으니까. 그냥 먹자고. 응? 응. 난 어디다 조금, 그러면은 해놓을까? 응, 여기다 한쪽에다. 응. 네. 이제 상차려서 먹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, 응? 응. 그치? 그것도. 둘이서 열심히 해야 돼. 그런 게 또 행복일 수도 있지. 사람들 생각이 다 틀리니까. 고일도 없네? 생각의 차이지, 다. 귀찮아서 사먹는 사람도 있고. 그렇지. 그렇지. 또 이렇게 해먹는 사람도 있고. 자, 한잔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축하해요. 산삼도 보시고. 다 익었어요. 아, 막걸리에는 김치죠. 산을 계속 탔더니 몸이 그냥 막 말랐어. 그냥 진짜 얼굴이나 막 이런 데가 그냥 팍 그냥 좀 왜소해졌어요. 하도 타고 돌아다녔더니 땀을 많이 흘리고 술을 또 계속 퍼 마시고 술 안 마시고 다 다니면 더 몸이 좋아졌을 텐데 술 마시고 산 가고 술 마시고 산 가고 그나마 그러니까 건강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. 산이 이렇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 힐링에, 그치? 건강에. 헬스에 최고야, 산이. 뭐 웨이트 트레이닝도 좋지만 이 건강에는 산이 최고 같아요. 나 저게 명이나물인 줄 알았는데 아까 꼭대기에서 근데 은방울꽃이더라고. 보니까 은방울꽃 딱 그렇게 생겼어. 되게 이뻐 꽃이. 말 그대로 은방울처럼. 응? 엄청 이뻐요 은방울꽃이요. 한 잔 더 하실래요? 응. 오늘 산삼도 보셨는데? 응. 뱀을 그렇게 많이 못 치더니 산삼을 드디어 보네요. 그럼 저 한 잔 따라 주실래요? 아, 소원 풀었네. 그 몇 년을 그렇게 산을 헤매고 다녔는데도
아이고. 산삼을 한 번도 못 봤는데. 그지? 결국은 봤어? 진짜 봤네, 산삼. 거기에 그것도 되게 많던데? 그, 뭐지? 두릅 말고 땅두로. 독할이라나, 독할? 예, 한잔하겠습니다. 독할. 걱정아, 내년에. 거기 다 독할이던데? 내년에 와서 보고. 올해는 늦었고. 근데 동네에 동생이나, 어? 형이나, 친구나 데려올래도 여기를, 거기 현장, 그 현장이네, 그 장소를. 이게 너무 험하니까 왔다가 잘못될까봐 혹시 다치기나 하면 큰일 나잖아요. 그래서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대. 제가 뭐 어디에 뭐 있는 거를 내가 뭐 숨기고 나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, 아 이렇게 좋은 경치 또 근데 험난해요. 막 이렇게 그 너덜길이라나 그런 데도 가고. 그래서 아 이게 전부 다면 아 이런데 괜히 데려왔다고 화낼까봐 못 데려오겠더라고요. 다치면 또 완전히 큰일이잖아요. 남 걱정을 너무 하는 거야? 그게 내가? 그건 아니지. 아이, 그냥 막 이렇게 보면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. 아, 이런데 오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, 어? 잘못하면. 짱아찌만 해도 시큼한 거. 그러게. 향긋해. 어디 먹었으면 다른 맛이 필요해. 다른 데는 명이나물 장아찌를 해주잖아, 삼겹살 집 가면. 근데 그 중국산이래. 근데 어떤 집은 국산으로 해주시더라고. 국산으로. 명이나물. 에이? 나는 그 만들고 그런 걸 되게 귀찮아해, 사실. 거짓말이 아니라, 그거 뭐, 그냥 막, 나이가 지금 있는데, 젊은 애들도 아니고, 청춘도 아니고, 그걸 막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속이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, 하는 게 귀찮지 않나? 난 그런 거 싫어해. 별로 재미없어. 싫어하는 거, 남자가 여자 만나는 거 싫어하는 거,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. 근데 그런 게 싫은 거야. 떳떳하게 만나야지. 뭐든지. 막 어떻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누구를 막 그러면서, 어? 아니, 내가 당신이 앞에 있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, 응? 아니, 노래방 갔다 왔으면 노래방 갔다 왔다 그러고, 도우미 불렀으면 도우미 불렀다 그러고, 응? 이상하게 막 이렇게 막 그런 거를. 싫어한다고 나는. 소주 한 건 따가보세요. 네. 소주 한 잔 먹겠습니다. 어우, 많이 따르시네요. 다 익었어요? 너무 맛있어. 네, 감사합니다. 탔네요, 좀. 아니, 처음에 안 드시네. 네, 소주 한 잔 하겠습니다. 진짜 맛 좋다. 잔발은 입으면 답답하고
없으면 쌀쌀한. 일교차가 여기는 거의 20도 가까이 차이가 난대. 안 입으면 간거될 것 같아. 일교차가 엄청 심해. 당신 말대로 벌레가 없네. 없다니까. 내가 했잖아. 벌레 없다고. 나는 막 덤빌 줄 알았는데. 밤에는, 낮에는 막 날파리 이런 거 엄청 많고. 날이 추워지면 싹 없어져. 어디로 가나? 따뜻한 데를 찾아가겠지. 따뜻한 데를 어딜, 땅속이나 어디 찾아가겠지? 아니, 하루살이들은 또 하루 살고 죽잖아. 아니, 나는 냄새 맡고 다 모여들 줄 알았는데. 근데 하루살이가 이틀이나 3일도 산대더라. 나도 들은 얘기야. 나도 들은 얘기라고. 싸워서 보내야 되겠네. 응? 싸워서. 밥 조금 먹어. 많이 부족한 사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더 멋있는 영상, 더 좋은 생각, 더 바른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